이렇게 네. 켰는데 이것도 내리면서 위에 여기도 여기만 막는 거 위에 창 여기 앞에 창 여기 잡아주고 요거 풀고 하신 다음에 이거 잠그시면 돼요. 아, 이렇게 딱 걸어 거기서 예. 그리고 여기 이제 다 닫은 거에서 껐다 들 때는 안쪽에서 이렇게 딱 잠그시는데 살짝 열고 이렇게 바람만 조금 통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2단 저 안쪽에서 거기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문은 안 열리면서 걸려 있는 거죠. 조금 아, 통하게끔. 네. 이 창문은 다 똑같으니까 다른 것도 다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. 예. 이 손잡이나 이런 게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. 잘 부러지니까. 네. 이것도 마찬가지고, 영도도 마찬가지고, 이쪽 창문도 마찬가지, 저것도 창문도 마찬가지. 그리고 네일은 안 쓰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올려놓으시는 게 나아요. 아. 다른 분들 이렇게 네일을 안 쓰셔도 바깥에서 우리 못 보게끔 하려고 계속 다단 뭐 실내에 계실 때는 쓰셔도 되는데 주차를 오래 며칠 시키시는데도 이걸 내려놓으실 필요 내려놓으시면 이 안에 셔터들 스프링이 좀 아, 네. 그 장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잘 안 올라가요. 네. 그냥 안 쓰실 때는 그냥 올려놓으시고 커튼으로 막아놓으시는 게 제일 나아요. 네네. 그리고 이것도 각자 이제 스위치 있고요. 이렇게는 스위치 있고 조절하시면서 쓰면 되고 이것도 하고 그리고 이 앞에는 시간제가고 여기 220 주시는 거. 그리고 얘는 냉장고 팬인데 냉장고 가구 안에 있다 보니까는 공기 순환을 하라고 덕트가 있긴 한데 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사장님이 달아달라고 그래서 달아드렸는데 이거는 위 중간이 꺼져 있는 거 위가 오토 밑이가 수동으로 켜지는 거 수동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밑에는 그리고 오토로 해놓고 이 온도 조절하는 걸 돌리시면 근데 거의 지금 출고로 돼 있기 때문에 예. 이제 안 만지셔도 거의 뭐 상관없어요. 예. 근데 예. 조금 뭐 더운데도 좀 안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럼 요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돌려주시고 요거를 예. 이제 끌 때는 중간 끄시면 되고 요것도 다 스위치 누르셔가지고 다 움직이실 때 요거 다 잠가주시면 돼요. 네네. 그리고 얘 침대로 이 소파를 변환하실 때는 쭉 빼주세요. 여기까지 빼시면 빼시고 다 빼줬다고 치고 저 등받이하고 이쪽 등받이를 가운데로 놓으신다든가 뭐 이 앞에 거를 이쪽으로 몰고 등받이를 저 뒤에다 끼시는 분도 있고 뭐 그거는 사장님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여주시죠. 뒤에다 지금 등받이 얘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쟤를 이렇게 끼는 예, 분도 예. 있고 지금 얘가 약간 굴곡이 있잖아요. 예. 뭐 불편하시니까 얘를 돌려서 양쪽 끝을 바깥으로 아, 하고 네. 뭐 가운데 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예. 치면서 편하게끔 예. 하시는 거고 그거 하실 때 저쪽도 침대로 만드시려면 이 얘가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렇게 자물쇠가 이렇게 있어요. 이거 풀으셔서 이걸 떼요. 예. 떼면 이게 들려요, 장이. 이걸 예. 장을 드러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죠. 예. 드러내셔서 얘 또한 이것처럼 수평으로 놓으시면 얘는 이제 요 밑에라든가 밑에 아, 저쪽 딴 데로 빼놓으신다든가 요 밑에 놔두시면 예. 이만한 침대가 되겠죠. 예. 그렇죠? 이렇게 보통 안 쓰실 때는 요거는 근데 자꾸 움직이시면 아무래도 잘 망가지니까 안 쓰실 때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제일 나아요. 예.